매주 다양한 분야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만나봅니다. 만남의 광장! 광장!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자, 여러분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그야말로 레전드 국민 타자입니다. 야구의 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이죠. 최근에는 또 스포테이너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또 트로트 음반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계의 전설 양준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양신, 양신. 아, 아유, 정말 의외인 게 왠지 우리 둘이 한 번쯤은 같이 방송을 했을 것 같고 저희 둘이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먹방이라도 했을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이 드는데 초면입니다, 그죠? 아, 그렇습니다. 한번 했을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따져 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가운 게 우리 어떻게 좀 같은 족속이잖아요. 예, 아, 족속이요. 족속이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데. 예, 180 이상, 100kg 이상. 예, 아, 또 반갑습니다. 백클럽. 예, 예. 아, 왠지 형제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같지 않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 자, 라디오 출연은 또 오래간만이신데 일단 지난 주에. 일본에서 열린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게임에 선수로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야, 요거 어떤 경기였는지 우리 청취자들한테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까요? 아, 여기 이제 그 일본하고 또 한국하고 다 이제 은퇴한 선수 중에서 아하. 특히 이제 WBC 멤버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레전드들끼리 거의 뭐 대표팀 거의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홋카이도 도움에서 거기서 이제 매치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 야, 이게 뭐 오래간만에 진짜 그야말로 레전드 선수들이 다 모였던 경기였는데 근데 타석에는 진짜 오래간만에 좀 약간 정식 경기 느낌으로는 거의 진짜 그렇죠. 예, 특히 도움 야구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좀 많이 됐고요. 예, 뭐 결과는 좀 제가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막 못 봤는데 딱히 치시는 장면이 아 마음은 홈런을 치고 있었는데 아, 제가 또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몸하고 딱 좀 따로 놀더라고요. 일단 다들 옛날 같지 않으시긴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김인식 감독님이 또 팀을 이끄셨는데 맞습니다. 김인식 감독님이 팀 타선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수는 양준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또 그러니까 말이죠. 아, 감독님 저를 또 많이 믿어주셨는데 결과를 또 못 내가지고 좀 죄송했었습니다. 잠깐만 몇 번으로 타석에 나가신 거예요? 아, 3번 타자로 나갔었어요. 이야, 이게 3번으로 나갔는데 제가 찬스 때마다 다 끊어먹고 아, 출전 선수 가운데서 현역 시절 못지않게 활약을 보여준 선수 그냥 좀 활약이 있었던 선수 한 명만 꼽자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아, 역시 우리 시대 때 최고 타자면은 이종범 선수였거든요.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1번 타자 나와가지고 3타수 4안타 원래 2개 나가지고 5번 나가서 다 살아나갔습니다. 이종범 선수는 다시 돌아가셔도 된, 다시 거기 현장으로 돌아가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살짝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복귀하는 거야. 야, 아들도 야구 잘하고 확실히. 근데 뭐 경기는 뭐 결과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우리가 지기는 졌는데 뭐 보니까 저쪽 팀도 거의 뭐 나이가 뭐 엄청 거의 뭐 50살 이상 되신 분들 대부분 다 그렇죠. 이제 뛰기도 거의 힘드신 분들, 한참 전에 은퇴하신 분들, 감독 거의 이분들 나오셔가지고 경기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오래간만에 다들 이렇게 맞아요. 건재하게 계시고 얼굴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고, 야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또. 예, 뭐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일본 팬들 다들 맞아요. 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자 야구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정용경 출출이가 우리 또 지금 저 출출이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요. 둘이 쌍둥이 형제 같아요 라고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면 우리 둘이 이렇게 딱 반 가로서라고 하셨습니다. 꽉 찼네요. 옷 색깔만 비슷하게 입고 왔습니다. 화면에 꽉 채우기 쉽지 않죠. 두 명이서 그렇죠. 우리가 세 명으로 보통 꽉 채우는 게 서로가 있긴 있거든요. 뚱뚱이들. 근데 오늘 둘로 꽉 차네. 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 비주얼은 진짜 새로운 비주얼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현수 출출이는 능력자 양준영님 안녕하세요. 야구도 최고 결혼도 최고 노래도 최고 행복한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계속 요즘에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저도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요. 아, 빨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 따라오면 안 돼요. 지금. 그게 형이 지금 잠 다 따라가 생겼습니다. 큰일 나요. 53세 갔는데. 아,
제가 지금 45인데 이제 옛날 45세요? 옛날 나이면 47 뭐 이 정도고 79년생. 예. 아, 내 딸 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내 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딸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별로 안 그럽니다 진짜. 야, 확실히 좋으시죠? 아, 예, 진짜 뭐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아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아, 솔직히 뭐 혼자 있을 때도 일도 많이 하고 좀 지쳤는데 네. 예, 아내가 있고 우리 아내가 또 되게 좀 텐션이 좋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아, 좀 표정도 밝아지고 아, 사람이 일도 좀 덜 힘들고 어, 확실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또 이렇게 아, 거의 뭐 이렇게 집에 가면 이제 거의 뭐 내 생애 비타민 뭐 거의 이런 아, 게 있는 그렇죠, 느낌으로. 비타민, 예. 자, 우리 또 김정진 칠칠이가 양준영님 오늘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TV로 보고 오후에는 또 라디오로 뵙습니다. 반갑구먼 반가워요 라고. 아유 바쁘시네요. 아, 예. 오늘 또 아침마당에 좀 나왔다가. 이야 이거 뭐 아침부터 또 이렇게 예. 예. 혼자 나갔다 오신 건가요? 아내랑 아하 두 분이서도 이렇게 예. 알콩달콩하게 또 우리 아내도 같이 이제 그 음반을 예. 같이 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같이 지금 트로트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예. 예 이게 그 스포테이너로 활약하시는 분들 가운데 음반 내신 분이 있었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거의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제 생각에도 예, 잘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최초 같은데 거의 제가 듣기로. 어 근데 이게 또 어 이거 무슨 얘기야? 노래에 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아 제가 이제 그 처음으로 예능을 나갔었는데 남자의 네. 자격에 처음으로 내가 예능을 나갔었거든요. 네. 그때 합창단을 했었는데 아, 맞아. 박강규 씨가 이제 그때 나왔는데 네. 제 노래를 듣더니 네. 야구할 때는 사마리인데 노래는 일할 타자시네요. 그때 그 소리 듣고 좀 약간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아~ 아, 이제 어디 또 약간 그런 또 한 아~ 번씩 노래해야 될 그런 분위기 있으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약간 좀 트라우마 생기더라고요. 위축되는구나. 예,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아 마치 그 타석에서 계속 안 좋으면 점점 안 그렇죠, 좋게 그렇죠, 떨어지는 그렇죠. 것처럼 자신감 떨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게 네. 그 노래 타석에 딱 들었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난 못 칠 것이다라는 어. 이미 그렇게 돼버려서 맞아요. 이야, 그래서 지금 그럼 지금도 그러신 건 아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네. 많이 좀 이겨냈죠. 예, 이겨내고 네. 이제 이 음반 또 하면서 그게 이제 잊혀져서 노래 우리 아내가 또 실용 음악가 나와서 약간 어. 그 음반도 살짝 좀 냈었고 그래서 이제 좀 트레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작곡가님한테도. 트레이닝 많이 하고 하면서 네. 지금은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죠. 그 자신감으로 이번에 그러면은 노래를 맞습니다. 과감하게. 예, 네, 과감하게. 어. 어떻게 그 박영규 씨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냈다. 나 앨범 냈다. 아, 한번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곡목이 그 노래 곡목이 그런 거였어도 괜찮은데 일할 타자의 노래.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번 들어봐라 내 목소리를. 아, 네. 네,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노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노래는 제목은 한 잔 더 하세요라는 노래고요. 예, 진짜 우리 뭐 이렇게. 네. 어 윤상 씨나 이렇게 보면 아유 한 잔 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한 잔 하자는 많은데 한 잔 더 하잖아요. 예, 그렇죠. 한 잔 먹고 한 잔 더 하자, 또 2차 하자 뭐 이런 느낌. 어. 약간 그냥 한 잔 하자는 가볍게 우리 이제 뭐 친해지자 느낌인데 한 잔 더 하자는 우정을 깊게 가자 뭐 이런 맞아요. 느낌. 사랑을 예. 더 깊게 가자.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우리 친구들 또 한번 만났을 때 또 우리 한 잔 더 하러 가자 하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겁니다. 오, 되게 좋습니다. 친근한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잔 더 하세를 음원으로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합니다. 양준혁의 한 잔 더 하세. 자 양준혁의 한 잔 더 하세. 아, 감사합니다. 아 노래 좋습니다. 아, 중독성이 있어요. 예, 예, 좀 노래가 좀 신납니다 이게 되게. 한 잔 더 하세. 아, 잘 꺾으시는데. 예. 오, 이 노래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출출이들이 지금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재민 출출이가 노래도 좋고 귀에 착착 붙습니다. 노래방 애창곡으로 예약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노래방 아직 등록하셨나요? 다시 못했는데. 어,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 아, 돈을 맞아요. 확 내든가 아니면 뭐 신청이 엄청 많아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에이. 그러니까 에이. 쉽지 않더라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노래방에 등록됩니다. 또 아이디가 남궁공주
어머나 신나네요. 옆에 지금 4살 딸이 춤을 추는데요. 여름휴가 가면서 들으면 지루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예. 그렇죠. 이게 되게 좀 흥얼흥얼하면서 그러니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이렇게 율동 지금 살짝 보여주시는데 이거 댄스가 없습니까? 이거 나온 지 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 예 댄스 이제 지금 아니 이거 어디서 노래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예. 간단한 율동과 함께 안무 예, 함께 하면서 이제 뭐 한 잔 더 예. 하세요 이런 거는 좀 있는데 아, 거의 좀 확실하게 이제 좀 해버려야 되겠죠. 제스처 정도군요 아직. 예 아직은 예. 예 댄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병천 출출이는 현역 시절에 홈런 안타 치듯이 트로트에서도 홈런 많이 쳐주세요. 예. 라고. 야 다음 곡은 정해진 것 같네요. 뭐 어떤 홈런 뭐 이런. 예, 노래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 지금 벌써요? 2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벌써. 그래서 반응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 바로 이제. 바로 그냥 2집을. 그렇다 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2집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김태환 출출이 한 잔 더 하세요. 사말입니다. 요거 파리 올림픽 보면서 한 잔 더 하세요라고. 아, 3할이래요. 좋죠. 예, 올림픽 예. 보면서 한 잔 탁 하면 좋겠어요. 어이, 그러면서 우리 다 우리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한 잔 더 하세요 하면 되는 거죠. 장정선 출출이도 박완규님도 그라운드 서시면은 일할이실 걸요라고. 아, 박완규님 그라운드 차석에 서면은 일할도 안 나오겠죠. 일할도 안 되죠. 예. 아, 어떤 포지션 정도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완규님 있으면? 그냥 벤치에서 이렇게 주전자 좀 날라주고. 예. 예, 화이팅 내주고 예. 딱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아 목소리가 화이팅 하고 말을 해주면. 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2458 출출이는 트로트 가수 이름을 좀 새로 만들어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맞다 요즘 부캐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냥 똑같이 너무 그냥 양준혁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 다른 이름. 제일 쉽게 떠오른 건 물론 이제 뭐 양신이 부릅니다 뭐 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것도 좀 하나니까. 아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네요. 잠깐 다른 별명은 없었나요? 다른 별명 예. 거의 뭐 양신으로 많이 통했고요. 트로트 양신. 예. 양신 신양 이상한데 이상한데 뭐 하나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잠깐 여기서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돌발 퀴즈예요. 자 양준혁 씨는요 현역 시절 특유의 타격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방망이를 휘두르고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이 타법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외다리 타법, 2번 만세 타법.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양준혁 씨 가수 예명으로 떠오르는 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요거 괜찮은 거 있으면 우리 출출이도 추천한 걸로 한번 저희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준혁 씨에게 궁금한 점 혹시 목격담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럼 또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양준혁 씨하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 갑니다.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스포테이너로 활동 중인 야구의 신 양준혁 씨를 모시고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이 아까 우리 양신의 만약에 부캐를 이름을 짓는다면 트로트 가수 양준혁의 새로운 이름 뭐가 있겠느냐 그들이 많이 보내줬어요. 최형숙 마음에 드는 거 있나 좀 봐주세요. 최형숙 출출이가 양푸 어때요? 양푸. 양푸 좋은데요? 어딘가 모르게 매우 귀여운 상이시잖아요. 푸바오처럼요. 양푸라고 보냈거든요. 네. 지금 보면 또 화면에 위에는 좀 노랗게 입고 계시잖아요. 곰돌이 푸가 위는 노랗고 예. 아래 입으셨죠? 아래. 예. 푸는 하이실종이라. 위가 노랗고 그런데 약간 또 그런 고래서 그렇게 보셨나 보다 또. 예, 양푸 좋은데요? 양푸. 그리고 또 노용식 출출이는 예명으로는요. 이름 끝자 혁 요걸 쓰고 그리고 만세의 새 해 갖고 혁세 추천해 봅니다라고 보냈어요. 요거는 약간 무슨 박혁거세도 아니고 이건 좀 이상한데요. 예, 예. 요거는 좀 애매할 수 있고. 자, 5293 양타 어떠세요? 야구도 타자 가수도 타자 양쪽 다 홈런 치자는 뜻으로요 라면서 양타 의미가 좋네 이거는. 근데 발음은 다소 양타 하니까 조금 뭔가 양스러운 느낌을 좀 느낌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요. 예. 요 애매하고 그리고 염혜영 수출이가 보낸 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구에서도 양신, 예명도 노래하는 양신이 딱인데요. 오, 아, 좋긴 한데 너무 무난해서. 맞아요. 양신 워낙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노래하는 양신을 줄여서 쓰면 어떨까요? 노양신 이래가지고. 노양신.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네. 네, 노래하는 양신 노양신입니다. 요즘 또 제가 방어도 좀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어허. 뭐 양방신을 하든지. 예. 양방신이요? 예. 이쯤 되니까 슬슬 무슨 종교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돌발 퀴즈 하나 내드렸죠. 양준혁 씨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타격폼. 양준혁 씨 정답은 뭐죠? 만세타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번 만세타법이었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요 박중선 그리고 2090-4777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빰. 그렇습니다. 자 만세타법 요거 뭐 다른 데서 뭐 얘기 옛날부터 많이 하셨겠지만 예. 아 저도 새삼스럽게 이게 만세타법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치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안 되지는 않는데요. 왜 이렇게 휘두르면 원래 어릴 때나 원래는 이제 두 손을 다 잡고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 프로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수비도 잘하고 뛰는 것도 잘하고 오. 타격도 다 잘하고 싶어가지고 도루를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루에 이렇게 그 도루 할 때 헤드 퍼스트 네. 슬라이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양쪽 어깨가 나도 모르게 아하. 자꾸 이렇게 손상이 가면서 나중에는 양쪽 어깨 다 끊겨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아. 보니까 그때 30대 중반 거의 네. 초반이었는데 네. 이게 피니시가 이제 다 두 손으로 아.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게 좀 힘드신 거구나. 그러다 아. 보니까 저 병원에서는 수술하면 또 1년 걸린다 그러고. 아이쿠. 그게 이제 30대 중반 때는 그 당시 네. 때는 보통 은퇴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재활만 하고 대신에 이게 피니시가 안 되니까 네. 계속 내가 이제 연구를 했죠. 그러면서 한 팔을 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세 부르듯이. 아. 그래가지고 왼쪽 어깨가 다 끊기면서 그래가지고 탄생한 게 만세타법입니다. 아 이걸 네. 비하인드를 모르고 들으면은 약간 그냥 뭐 내가 편해서 내가 잘 맞아서 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상해서 이게 다 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아. 이제 그 만세타법 만들어가지고 네. 그 해에 또 최고 성적을 내고 그걸로 9년을 돼가지고 42살까지 제가. 이야 이게 또 이래서 양신양신하는 거죠. 또 예. 거기서 또 그걸 또 제2의 기회로 삼았다는 라 거. 예, 진짜 현역 시절에 양준혁 선수를 두고 맞아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방망이를 거꾸로 들어도 3할을 친다. 이 정도면은 아 이거 우리 그 아마추어 야구하는 동네 아저씨들 야구에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야 네가 던지는 건 내가 방망이 거꾸로 잡고도 친다.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하는 게 있는데 야 이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기분이 좋죠. 예, 근데 저는 뭐 현역 시절에는 뭐 홈런 치겠다 이거보다는 네. 항상 많이 살아나가는 게 가장 아. 야구 잘한다고 생각을 저는 그런 기준으로 거. 생각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수도 공 뭐 많이 던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 살아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정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뛸 때도 열심히 뛰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의 매년마다 거의 3할을 좀 쳤던 거 같아요. 끈적한 플레이. 아, 그렇죠. 어떻게든 그냥 상대편을 좀 많이 좀 괴롭혔어요. 괴롭히지, 그렇죠. 네. 예,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꿀디의 엉뚱 질문, 방망이를 거꾸로 잡고 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쳐본 적은 없습니다. 예, 이거 안 해봤군요. 선수들 별의별 거 다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손잡이가 워낙 얇기 때문에 예. 제대로 맞으면 바로 부러지긴 하죠. 예. 아니 알루미늄 바따로라도 한번 이렇게 예. 쳐서 넘긴 적 있다 이러면 오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네. 망가진다 배트. 자 그리고 요즘 올림픽도 한창입니다만 뭐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도 이렇게까지 연습해봤다. 뭐 아까 뭐 어깨의 부상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연습을 뭐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는 뭐 이런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있을까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네. 뭐. 다 그 시대 때 선수들은 다 열심히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뭐 밤새도록 얼마나 합니까? 뭐 하면은 뭐 3시 4시까지 배도 휘두르고 새벽 3, 4시까지 계속 예, 계속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 꾸준하게 와. 꾸준하게 이제 그래 될 때까지 저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와. 예. 그래서 보면 막 손이 까진 데 또 까지고 또 까지고 한 10번 곧 까진 데만 한 10번씩 까져요. 그러다 보니 굳은 살이 제대로 완전히 박히는 거죠. 완전히 적당히 박히는 수준이 아니라 적당히 박히는 거죠. 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악수도 못할 정도라고. 지금도 혹시 많이 남아? 지금은 이제 50대도 이렇게 뭐야 지금은 저보다 고우신데요?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아 그러네 벌써 이제 아유 너무 이게 그렇게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가 은퇴한 지 지금 벌써 15년째 되니까요. 아니 세월이 잠깐만 어우 나도 나이 먹었구나 이게 그렇다니까요. 아 벌써 그러니까 나도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나이가 먹어 같이 저를 좋아했던 팬들도 에. 같이 나이 그러니까. 먹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된 나는 그럼 뭐 한 많이 됐어 한 10년 됐나 싶은데 벌써 네, 15년 됐어요. 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55이 됐습니다. 아이구야 그렇지 저도 그렇게 돼 버려. 자 근데 지도자의 꿈은 계속 가지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뭐 근데 누구나 다 지도자는 네. 다 솔직하게 다 꿈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저는 뭐 그 은퇴하고 나서 사실은 구단에서 그 코치 유학 가고 이제 지도자 하라는 그 제의를 받았었는데 어. 저는 이제 그때 그 재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아. 아이들을 좀 키우고 싶어 가지고요. 아.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죠 이제. 오.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지도자 연수를 안 가고 아하. 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 키우는 그런 걸 지금 계속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문화 가정 아이들, 탈북민 자녀들 또 약간 저소득층 아이들 그 예. 대상으로 그 유소년 팀을 만들어 가지고 15년째 예. 이렇게 했고요. 아.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또 선수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주말에 가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예. 이천에다가 네. 리틀 야구 팀을 제가 창단해가지고 오. 진짜로 이제 선수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아 제대로 예 이천에다 창단한 지 2년 됐습니다. 아 예. 이거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대회 나가면 계속 골드 캠만 나가고 완전히 신생 아이들로만 예예 예, 예. 좀 뭐 어디서 선출 데려오고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이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티볼 수업을 해가지고 한 명씩 지금 해가지고 네 야구하자 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야 진짜 스카우터가 돼가지고 오 예, 부모님한테 다 찾아뵙고 야구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2년 됐지만 제가 볼 때 나중에 되면 이제 양준혁 거 재단에서 나온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그렇죠 선수로 이제 프로야구 선수까지 이제 키우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입니다. 차, 지금 또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희망더하기 자선 야구 대회 요것도 하고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희망더하기 자선 야구 대회는 네. 그 12월 달에 하는 그런 이벤트 경기입니다. 이제 올스타전 있잖아요. 네네네. 올스타급 선수들이 다 출전해가지고 이제 이종범 팀, 그렇죠. 양준혁 팀 이제 갈라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막 아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은 그렇지. 퍼포먼스도 준비해오고 그렇죠. 되게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에. 지금은 올스타전보다 더 재밌다고 소문 나가지고 맞아요. 겨울만 되면은 팬분들이 그 야구장을 가득 채워주신 너무 재밌고 훈훈하거든요. 이게 예. 몇 년 됐죠 지금? 지금 그거는 12회 했습니다. 12회. 그럼 12년 된 건가요 벌써? 예, 제가 이제 오. 은퇴하자마자 한 많이. 2년 지나가지고 바로 요 대회를 만들었었습니다. 오, 이것도 그럼 뭐 이제 거의 전통 있는 대회가 전통 되네요. 있는 대회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고 아주 훈훈하고 해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감독님 입장이 이제 되고 싶은 것도 있고 지금 약간 또 아이들 데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것도 계신데 옛날에는 존경하는 스승님으로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예, 예. 김성근 감독 요즘에 최강 야구에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야, 예. 보면은 저도 보면 항상 이렇게 거의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또 쟤 잘한다. 이거 한마디. 그렇죠, 그렇죠. 쟤 나오라. 이거 한마디신데. 매 예. 눈이시기 때문에 눈이 다섯 개가 있다 그래요. 예? 앞에 보는 게 아니고 뒤에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딱 보면은 이제 다 아시죠. 아 예. 진짜. 아니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보기에는. 선생님 너무 말씀이 없으시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데 말씀이 없다는 거는 지금 뭔가를 지금 다 선수들 활약하는 걸 지금 다 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무섭습니까? 무섭죠. 아... 예, 무섭고 선수들 훈련 진짜 혹독하게 시키고 와... 예, 저도 LG에 있을 때 우리 김성 감독님과 같이 했었는데 프로야구 선수잖아요. 네. 프로야구 선수인데 그때 광주에 갔었는데 네. 제가 좀 못 쳤어요. 4타수 무안타 치니까 숙소까지 뛰어오라 그러더라고요. 프로야구 선수. 너는 숙소까지 뛰어와 하고 네.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버스 떠나버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어떻게 가셨어요? 뛰어갔죠 뭐. 진짜로? 아, 택시도 싹 잡아갖고 가셨어요 뒤에다. 버스 놓고. 와 네. 진짜로? 야 무서워. 예. 네.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약해졌겠지. 또.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네. 아무래도. 예예예. 예, 예. 그 시절이고 하니까. 그 시절에는 진짜 뭐 아주 혈기가 왕성하셨던.
아, 그 실제로도 그러시구나. 예. 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은퇴 후에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네, 예능 프로그램 많이 힘들 텐데 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있으니까 힘들었던 거 이런 거? 남자의 자격할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하거나 저는 맨날 운동만 하다가 사실은 그쵸. 예능에 처음 뛰어들었었는데 네. 그때 좀 약간 적응해야지 적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당시 또 이경규 형님도 계셨고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실질적으로 뭘 한 적도 없어요. 없는데. 그렇지 또 예. 이제 네.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맞아요. 야 뭐야 이거 그것도 이제 옛날이지 예, 예 벌써 이제 아 야 남자 자격도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아. 제가 그때 15년 전이네요. 15년 그러니까 전. 은퇴하고 바로니까 맞아요. 예. 지금은 이경규 선배 이제는 아유 이제 후배들은 그냥 다 그냥 완전히 좋은 아저씨 그냥 지금은 네. 진짜 그 눈빛이 많이 따뜻해지셨더라고요. 아유 그냥 저같이 이제 새까만 후배인데도 이제 네. 그냥 거의 그냥 삼촌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선배님도 이제 예. 그리고 또 혹시 그러면 친하게 그때 이후로도 뭐 아니면 지금까지 뭐 친하게 좀 옆에서 힘이 돼주거나 좀 코칭을 해주는 그런 좀 예능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그 같이 했을 때. 김국진 형님이 정말 따뜻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때 제가 처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적응도 못하고 할 때인데 그때 아마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은 이제 그 미션이 있었는데 맞아. 제가 덩치가 크니까 마라톤을 잘 못해요. 우리는 짧은 거리는 잘 뛰지만은 네.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해주시더라고요. 아, 준영 할 수 있다 괜찮다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힘 국주 선배님 체격만 봐서는 당연히 그 마라톤 우승 저기 권에 들어가는 느낌의 체격이니까 예. 우리 덩치 큰 사람들은 우리는 마라톤 나갈 사람이 아니죠 이 몸으로는 예. 그럼 윤영빈은 어떻습니까? 아 형빈이도 되게 예.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착합니다. 형빈이 진짜 착해요. 하, 근데 제가 보니까 예. 뭐 방송하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개그맨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있어서 가는 얘기하고 진짜로. 아, 제일 재밌는 개그맨은 어떤 개그맨 있을까요? 개그맨요? 예. 제일 재밌는 개그맨. 예. 뭐 이 사람 괜찮더라 재밌더라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 이게 글쎄요. 오래 걸리는군요. 예 앞에 예. 있는데 이게 오래 걸리는군요. 윤인상 씨라고. 늦었습니다. 예. 타임 오버.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예. 아 이게 양신 아직 예능감이 완전히 사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아. 이게 지금 다른 사업 하시느라 그런 거예요. 예, 왜냐? 맞습니다. 양주혁 선수 요즘에 아 선수가 아니죠 이제 우리 양주혁 씨 하면 요즘에 이수직어가 따라 붙었거든요. 대방어 네. 아버지. 아아 아, 맞습니다. 방어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신다면서요? 예, 방어는 제가 그 지금 포항에 구룡포에서 지금 대방어하고 그 양식업 한지는 오래됐습니다. 18년째 됐습니다. 오, 그 전부터 그럼 하신 거예요? 그 전부터 선수 시절에부터 제가 그 방어뿐만 아니라 예. 뭐 우러 또 예. 전보 뭐 줄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키웠었어요. 왜 그런 걸 보통 뭐 낚시로 해요, 뭐 저거 회 떠서 먹어요, 뭐 이렇게는 들어봤어도 제가 좋아서 키웁니다는 잘.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우리가 근데 뭐 프로야구 선수가 뭐 계속 예.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예. 아 차후에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아. 또 내가 낚시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때 딱 놀러 갔었는데 그때는 예. 이 늪치 있잖아요. 늪치. 늪치를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양식장을 이렇게 매입하기 전에. 예. 뛰는데 예.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게 아니고 예. 뛰어서 10m씩 날아가더라고요. 에이, 진짜로. 너 제가 뛰어서 10m를 날아간다고요? 근데 얘가 한 마리가 아니고 네. 수만 마리가 같이 뛰면서 날아다니니까 거기에 내가 약간 매료가 됐죠. 와.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매입을 했죠. 야, 지금 얼굴 표정이 말이죠. 오늘 본인 야구 선수를 얘기할 때 뭐다 가장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넙치 날아다닐 때가 본인 진짜. 10m 없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에 네. 넙치가 제일 지금 표정이 살아있고요. 야, 아니 난 그래서 처음에 양정수 선수 방어 뭐 하신다길래 야 이거 언제 한번 가야겠다 맛있겠다. 이게 본인이 파는 그쪽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지금 그 봄에 네. 이제 바닷가에서 값쌀 때 가지고 와서 네. 겨울에 다 이제 출하하는 거거든요. 아, 잘 데리고 키우고 있다가 예. 관리했다가 겨울에는 이제 값이 또 그때 되면은 또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10kg를 만들면 그때부터 대방어가 됩니다. 9kg부터 그때 이제 값 비쌀 때
파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예, 예, 예. 아, 언제 한번 식당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예. 네. 계획이 아,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그 그 낚시터로 또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양식장에 낚시터도 하고 또 그 뒤에 카페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다양하게 또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 바쁘시겠어요. 뭐 할 게 너무 많으시네. 지금 이제 그래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와 노래도 냈지, 저 방어 사업해야 되지, 저 어린이 재단도 해야 되지. 야 그러면 또 방어 가게도 또 이름 하나 적어봐야겠네요. 이것도 방어 가게도 뭐 대방신 뭐 양방신 뭐 하여튼은 네. 네. 자. 또 우리 출출이들 질문을 또 이거 또 받아줘야 됩니다. 또 궁금하신 게 많거든요. 자 가볼게요. 김명한 출출이가 현재 야구 사업 가수 중 1번으로 아 야구 사업 가수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야 날카롭다. 야구 사업. 예. 오 야구랑 사업이랑 가수 중에 어떤 게 1번입니까? 예, 야구는 뭐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어, 예, 이제.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아 솔직히 야구가 이제 1번이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사업도 더 하고 가수 쪽으로도 이제 조금 매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현재는 가수가 조금 더 예. 예, 그래프가 살짝 올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최상구 출처리는 양준영님 야구가 어렵나요? 아니면 트로트 노래가 어렵나요? 저는 아무래도 야구만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야구가 더 쉽죠. 예, 트로트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신인이니까. 아, 그렇죠. 예, 어렵지 어렵지. 예. 4029 출출이는 야구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야구공이 막 수박만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 이제 컨디션 좋을 때는 누구는 수박만하게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공이 딱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헉, 그래요? 예. 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야구 이렇게 우리 남자들 동네 야구든 뭐 이렇게 어디서 500원 놓고 이렇게 탱 치는 거 해보잖아요. 예. 이게 솔직히 보고 치는 게 우리도 그거 느린 것도 안 보이는데 선수들 막 150km 날라오는 걸 보고 치는 게 됩니까? 감으로 휘두르는 거 아닌가요?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예. 근데 내에서 명령해서 딱 하면 다 늦게 돼 있거든요. 그럼 늦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예. 딱 던지면은 바로 이점하고 그냥 휘두르는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그쵸. 딱 쳐야죠. 그냥 보고 끝까지 공을 보고 딱 맞춰서 뭐 밀어서 딱 했는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밀어 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예. 나가면서 딱 그게 예. 맞는 걸 다 보기는 봐야 돼 근데. 네, 이렇게 당연히 오기면 보는데 이걸 보고 자, 오 이쯤이다 하고 치는 거는 예, 아닌 거죠? 그쯤이다 하고 어느 정도는 쳐야죠. 아 느낌으로 그죠? 근데 예. 나는 정확하게 보고 때린다 가지고 그걸 볼 수가 있나? 아, 보고 때리는 건 맞습니다. 아 어느 정도 나로는 봐야 보고. 됩니다. 예. 와 장난이 아닌 거군요. 그럼 반사신경이 이게 장난이 아니어야 되는데. 예. 이야 대단합니다. 역시 양신. 자 5293 출출이 양준영님 저 꿀디하고 먹방 대회 한번 하시면은 서로 이길 자신 있나요? 양준영님은 근데 고기 몇 인분 드세요? 꿀디는 몇 인분 먹고요? 이 사람이 우리를 지금 뭘로 봐? 이런 질문이 지금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한 8인분까지는 먹는 것 같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로. 그냥. 소고기로 네. 8인분 정도? 네. 소고기에서 잘 물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만만치 않군요. 네. 아, 진짜 제대로 맞먹으면 한 10인분까지 네.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디서 먹방 같은 거 따로 한 적 없으신가요? 먹방은 따로 해본 적은 없어요. 왜 먹방에서 안 불러? 왜? 나 그렇지 왜? 나는 근데 먹방은 진짜 자신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만났을까요? 왜 안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좀 제가 PD가 아니니까요. 바로 뛰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왜 이상한데? 아 꿀들의 소고기 몇 인분 먹냐고요? 소고기는 말이죠 비싸서 못 먹는 겁니다. 몇 인분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돈이 허락하는 데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질리지가 않아요 소고기는. 맞아요. 네. 돈 없어서 못 먹지. 아 먹다 보니까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소고기 먹다 보면 비싸잖아요. 비싸죠. 아니 맛있게 먹다 보니까 50만 원 넘었어. 어떻게 먹어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저기가 제가 없어요 돈이. 진짜 예. 10인분 먹으면 50만 원 훌쩍 예. 넘어가죠. 저 뭐 직업이 연예인이어도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오면 50만 원씩 날아가면 저도 사람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신나게 먹어보길 바라면서 언제 한번 저 양심과 한번 제가 예, 신나게 먹는 고나를 한번 꿈꿔보도록 하면서 우리는 잠시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합니다. 광고 뿅.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스포테이너로 활약 중인 양주혁 씨를 모시고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을 함께 했는데요. 자 우리 김건우 추출이가 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양신 오신 김에 오늘 저 펀치킹 한번 대결해봐요 라고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펀치로 손가락으로 땅 때려서 하는 펀치 기계가 있거든요.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제가 옛날 기계도 그 899에 그게 원래 다른 기계들 치면 999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자 우리 양신한테 자 요거 축구왕 버전인데
제가 지난번에 779, 805점 몇 밖에 안 났어요. 한번 우리 양신이 때리면 과연 얼마나 나올까 내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오늘. 자, 이거 때리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요거 어떻게 딱 번호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잡고 편하게 한 손 잡고 이렇게 탁 치시면 됩니다. 예, 잡고. 잡고 그렇죠. 예, 그렇게 잡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 높기는 나오네. 878점. 한번 더. 거예요? 이제 요령 알았죠? 예, 한번 더. 자, 요,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가 진짜 이제 여러분 됐죠 이제. 자, 갑니다. 자, 아, 895. 꽤 높게 나왔는데, 어, 자, 의외로 높게 나왔는데 제가 오늘 그러면은 오늘이 아니지구나. 제가 다음에 요거 깨면 되는 거죠. 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쳐보라고? 아, 날 또 우습게. 아, 알았어요. 자, 갑니다. 895 깹니다. 이게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령으로 하는 거지.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아이고야. 아, 잘못 쳤어. 아니, 잘못 쳤어. 아니, 57점은 아니야. 잘못 맞았어요. 잘못 맞았어. 아니,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 에러가 났어. 이 정도입니다. 제 파워가. 제 파워가 이 정도예요. 아, 이거 왜 잘, 손이 안 맞냐.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오늘 어떠셨는지 슈츠리들에게 저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유민상 씨 오늘 처음으로 봤는데 예. 다음에 좀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여러 컨텐츠에서 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곡으로요. 저희가 빠져버렸네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요거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빠져버렸네는 제 아내가 아이코야. 아, 음원을 냈고 제가 먼저 냈고 더 다음 날 바로 아유. 아내 냈습니다. 아이고 예, 빠져버렸네도 굉장히 예. 신나고 진짜 예. 좀 빠져버릴 듯한 그런 노래입니다. 크, 좋습니다. 그러면 또 요거 우리 형수님의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우리 양준혁 씨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부로 가도록 합니다. 양준혁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러.